자, 능률 2의 3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여섯 번째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Same data, different graphs. 같은 데이터를 이용했지만 다른 그래프가 나올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건데요. 두 가지의 다른 그림이 아래쪽에 나와 있을 겁니다. 요 그림의 둘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이죠.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 1은 100에서 0까지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74.3에서 67.2로 똑같이 변했지만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느낌, 60 이상은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래프 2는 75에서 65까지로 이 부분, 아까 있었던 부분을 길게 나눠놓고서 위쪽과 아래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로 74.3에서 67.2지만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위에 내용을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스미디어 출발하시죠. Mass media graphs are often used. 이런 그래프들은 종종 사용되는데 because they display data more efficiently than tables raw data do. 일반적인 raw 데이터, 날것의 데이터의 tables, 표가 보여주는 것보다 디스플레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프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가 됩니다. 뒤 나와 있는 이 두 동사는 디스플레이를 대신받는 대동사로 쓰여지기 때문에 문법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런 대동사는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대신받는 동사로서 만약에 이 두 자리에 are를 썼다든가 did를 썼다든가 이런 구조는 되지 않습니다. 대동사의 대표적인 형태는 영어에서 물어볼 때나 대답할 때 쓰는 동사죠. 배고프니? Are you hungry?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Yes, I am으로 해야죠. Yes, I do로 하면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답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대동사라고 쓰면 여기 있는 동사에서 display라는 동사가 대신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raw data가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그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한다면 두 동사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However, 하지만 그래프들은 can be misleading. 아까 나와 있었던 convincing과 똑같은 거야. 잘못 인도한다. 우리를 오도한다. 잘못 불러일으킨다가 되죠. Let's look at the two graphs below.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아까 우리 수업 시간에 미리 봤었지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겁니다. 보통 점심을 갖는 사람들의 숫자인데요. 옛날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똑같이 6% 정도, 7% 정도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난리 났죠? 막 숫자가 다다다닥 떨어졌잖아요. 막, 이거 어떡해요? 뭐 엄청 우리는 아침 안 먹어요. 이런 내용으로 이끌 수 있겠죠. The two groups shown here illustrate how data can be misinterpreted 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에 적혀 있는 그 두 그래프는 illustrate, 어떻게 데이터가 잘못 제시되고 잘못 표현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n the first graph, 첫 번째 그래프에서 the vertical axis goes all the way up to 100 and all the way down to 0 라고 적혀 있습니다. All the way up, all the way down은 영어에서 뭐뭐까지, 뭐뭐 위, 최대한 위로 올라가서 100부터 최대한 아래로는 0에 이르기까지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Vertical axis인데요. 여기 초록색으로 적혀 있는 거 문장의 주어고 동사고 빨간색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axis는 명사로 축, vertical은 무슨 뜻? 위아래. 우리 집에서 vertical 이렇게 쳐갖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되는 게 vertical이라고 하잖아요.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게 바로 vertical이죠. vertical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있죠.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horizon 명사로 지평선이나 수평선이라는 단어죠.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바로 horizontal입니다. a를 붙이고 ta를 붙여서 horizontal인데요. 발음이 horizon 이거는 horizontal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어렵죠? 요거는 근데 수평의란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적혀있는 the vertical 이란 단어랑 반대말로 쓸 수가 있겠죠.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vertical, 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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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tical, vertical, vertical. 오케이? 버티는 거죠. 그죠? 위아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Which makes decrease. 그러다 보니까 decrease, 감소가
look modest. 어떻게 보이죠? 좀 더 모데스트하게, 완만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In the other graph, 하지만 나머지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only 10% points are shown. 10%만이 위아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5 to 75.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가 seem much more extreme. 훨씬 더 극단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seem은 makes 동사 다음에 나와 있는 seem은 자동사로 목적격 보호로 쓰여져 있습니다. much more extreme은 비교급을 수식하는 much와 more extreme, extremer가 아니라 more extreme, 더 극단적인데 much가 붙어서 훨씬 더가 되는 거죠. 이 much는 셀 수 없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사로서 훨씬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보이는 거였죠. Notable is the fact that 중요한 점은 fact입니다. 대절로 설명하는 동사, 대절로 설명하고 있는 동격 이만큼 나와 있고 문장의 주어는 다름 아닌 the fact가 되죠. 어? 그럼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뀌었네요. 왜냐하면 맨 앞에 나와 있는 notable 요게 able로 끝나서 형용사로 주목할 수 있는 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동사 is가 나왔는데 is란 동사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냐면 3인칭 단수를 주어로 받는다는 정보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형용사가 주어가 되지 않으니까 the fact라는 녀석이 문장에서 주어로 쓰여지게 되시는 거죠. 동시에 뒤에 나와 있는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앞에 있는 the fact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 명사가 있는 경우 얘를 뭐라고 한다? 바로 동격의 that이라고 이 that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the fact라는 녀석과 이렇게 회색으로 적혀있는 사실 주어가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저 notable이라는 녀석을 먼저 가고 야 누가 봐도 넌 주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사 is 주고 the fact 쫙 길게 문장을 써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동격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두 그래프는 정확하게 똑같은 데이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주목할 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겠죠.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 하겠지. 뭐 비슷해. 뭐 별 차이 없어. 뭐 사람마다 다르지. 이런 얘기 하겠지만 두 번째 그래프 봐라. 애들이 밥 안 먹지 않느냐. 문제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인 거죠. So, if you want to point out the series of skipping breakfast, 당신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싶다면 you can use the second graph, 두 번째 그래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n fact, 실제로 너는 you can make nearly any graph more convincing. 어떤 거의 모든 그래프들인지 어떤 그래프든지 다 convincing하게 좀 더 납득을 시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In favor of 모모의 호의, 모모를 선호하면서 너의 주장을 좀 더 선호하게 되면서 어떻게? By cutting 모모 off 함으로써 특정한 포인트에서 그래프를 자름에 의해서 실제로는 거의 어떤 주장이든지 네가 원하는 식의 좀 더 납득시키는 스타일로 어떤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Hence, 그러니까 whenever you see a graph, 당신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you should check the units on the vertical, 버티컬한, 아까 얘기했죠? 수직, 그리고 horizontal, 수평의 이런 axis를 꼭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숫자들과 거기 나와 있는 단위 같은 걸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To see what the highest and lowest values are. 가장 높고 낮은 값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표들을 좌측과 우측에 있는 그래프들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Don't simply assume. 절대로 단순하게 추정하지 마세요.
don't 나오면서 이제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시각적인 임팩트가 is the same as the real story. 똑같은 원래 이야기와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추정하지 마십시오. Check whether the grip is presented in a specific way to emphasize a point. 어떤 요점을 강조하기 위한 특별한 방식으로 혹은 그 그래프가 제시되지 않았는가? Whether, if처럼 뭐뭐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영어에 나와있는 weather는 날씨 아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명사절을 갖는 접속사입니다. 얘는 뭐 if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은 아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일 때 check whether, check if 그럼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해석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술형 대비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교재 안에 가장 핵심적인 문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해가 나온 그 2019년 입장에서는 첫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본문 7 마지막으로 갑니다. Look into with your critical eye. 비판적인 눈으로 살펴보라 이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봐야 된다. 사람들이 기사나 연설이나 디베이트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혹은 광고에서 할 때는 그들은 종종 some statistics 어느 정도의 통계 자료들을 자신들의 포인트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런 통계 자료들을 쓰게 됩니다. If these statistics are found through proper research method. 근데 이러한 통계 자료들이 적절하게 연구되는 방식으로 발견되어지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들은 객관적인 사실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공부했던 여기 부분이 자 노란색으로 적으면 아까 기억이 나실까요? 위쪽에 있었던 가정법 문장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여긴 if 나왔고 시제적인 왜곡이 없죠. 왜냐하면 are 이라는 건 가정법 현재라는 거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정법이 아니고 어떤 사실의 반대가 아닙니다. 얘는 조건인 거죠. 마치 내가 떡볶이 사주면 너 나중에 콜라 사줘라 이런 게 바로 조건이고 가정법은 야 네가 떡볶이라면 이런 것들이 바로 가정이거든요. 이 문장에서는 이러한 통계 자료가 발견된다. 실제적으로 적절하게 되면 괜찮아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however many statistics you see and hear 당신이 많이 바라보고 당신이 듣게 되는 많은 통계 자료들은 could just be numbers 단순히 숫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당신에게 납득시키려고 의도되어진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동사 are meant to 뭐뭐 하도록 납득시키다 convince는 A of B가 돼서 A에게 B를 납득시키도록 의도되어진 것이죠. 이 문장은 시험 문장에서 시험에서 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구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교재랑은 달리 좀 더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전 문장보다 이 문장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웨더보다 이게 낫습니다. are meant to mean이라는 게 원래 의도하다지만 의도되어진 거죠. 앞에 있는 number라는 것이 지가 알아서 우리를 의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의도되어진 겁니다. convince는 반드시 of를 써요. 너에게 특정 시각을 볼 수 있도록 납득하도록 의도되어진 단순한 숫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숫자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 뭐 수많은 브랜드들이 뭐 한국인이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선정됐습니다. 나 그 브랜드 처음 봤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뭐 대한민국 1위 뭐 이런 거 있죠. 어? 난 처음 봤는데? 그래도 1위래. 그러니까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사니까 1위가 계속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지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next time 당신이 come across some statistics 통계 자료에 당신이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don't blind accept any idea 제시되어지는 어떤 데이터든지에 대해서 blindly 아주 맹목적으로 눈이 가려진 채로 받아들여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look at the statistics in detail with a critical eye 비판적인 눈을 갖고 세부적인 그런 통계 자료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judge 판단하셔야 되죠. whether or not they are convincing
그것들 자체가 납득을 시켜주는가 아닌가를 신경 써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이는 앞에 있는 statistics, 즉 통계 자료고요. 통계가 정말 우리를 납득시키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쭉 설명해 드렸고요. 글의 난이도보다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과 중요한 단어들은 꼼꼼하게 신경을 써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우리는 많이 경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글을 읽고 여기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파일을 1, 2, 3 파일로 만들어 놨고요. 요 세 개를 또 한꺼번에 합쳐서 또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요. 같이 봐 두시고 본문 3, 능률 영어 2의 본문 3, 3강은 열심히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 봤고요. 추가적인 자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